실제로 게임에서 썼던 오우씨 오! Hi, I'm Ted Williams.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그 다음 소정품을 이제 만나볼 텐데 신영 씨가 키워드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영구결번. 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영구결번. 사실 운동선수한테 영구결번만큼 크나큰 명예가 없잖아요. 그쵸. 기록이라든지 또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야지 가질 수 있는 영광인데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 기준이 더욱더 엄격하다고 맞아요. 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요. 네.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스턴에서 선수 생활 혹은 감독으로 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 은퇴 또한 보스턴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헌액 되어야 합니다. 아니 앞에 두 개도 어려운데 네.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헌액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1996년까지만 해도 고비 도어, 조 크로닌, 칼 야스트렘스키, 테드 윌리엄스 이렇게 단 4명만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영구 결번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완화됐거든요.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은퇴했던 칼튼 피스크가 2000년에 영구 결번이 됐고요. 또 자니 페스키가 2008년에 영구 결번이 되면서 명예 전당 입성 조건도 이제 필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7시즌만 뛰고 영구 결번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뛰어야 한다 이 조건도 좀 완화가 된 셈이죠. 그래도 암묵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은 네. 충족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 제키 로빈슨을 제외를 하고 보스턴 레드삭스에는 총 10명의 영구 결번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타격의 신 메이저리그 최후의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랑 그리고 레드삭스 최고의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즈 이 두 선수의 영구 결번 콘텐츠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사실은 2000년대까지 활약을 또 한 선수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투수고 당연히 신영 씨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페드로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우승 주역이었기 때문에 네네. 유니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었고 잘 알고는 그렇죠. 있죠. 네. 페드로 마르티네즈의 형이 또 다저스에서 뛰었었죠? 아마 그 라몬 마르티네즈라고 아니면 네, 잘라주시고 저희가 소장품을 소개하기 전에 테드 윌리엄스가 어떤 선수인지 신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테드 윌리엄스는 1940년대, 50년대에 활약했던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명실상부 보스턴 레드삭스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에요. 타율이 무려 4할 때였거든요. 현재까지 지속되는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두 번의 트리플 크라운 그리고 7번의 타격왕, 4번의 홈런왕과 타점왕 타이틀을 차지를 했고요. 통산 성적으로 역대 출루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요. 네. 이 선수가 선수 생활 중 약 5년 반을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또 잘했다. 이게 야.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공백기만 아니었으면 현재 역사상 더 대단한 선수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한국전쟁도 참전을 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드 윌리엄스의 소장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배트, 이제 유니폼, 모자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이게 1955년도에 테드 윌리엄스가 와. 실제로 게임에서 썼던 여기 실제로 여기 약간 깨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파울볼에 맞은 거예요.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이 맞고 살짝 깨진 상태에서 온 거야. 오히려 나는 그래서 이게 더 뜻깊은 것 같아. 뭔가 실제로 선수가 사용했다라는 게 무조건 표시가 나는 배트잖아. 맞아요. 야, 근데 한번 스윙은 안 되지만 이제 깨진다. 어이구. 또 쎄부려요. 여기 무슨 사인도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건 위에 실제로 사인을 쓴 것 같아요. 아, 파란색 사인펜으로. 오우씨. 오! 조각 나왔어요. 다시 넣어야 돼. 이 조각만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하나에 어쨌든 한 1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아니 근데 마지막 4할 타자라고 하셨잖아요. 야구 선수한테 4할이라는 기록이 현대 야구에서는 진짜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테드 윌리엄스가 마지막 경기 때 출전을 안 할 수가 있었대요. 4할이 무너질까 봐. 네네. 근데 이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아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출전을 해서 4할이 무너지면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출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8타수 6안타인가? 오. 기록을 하고 4할대를 지켰어요. 이야. 4할도
멋있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본인의 그런 정신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흘 타자가 백인천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KBO 역사상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메이저리그로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흘 시즌에 기록을 한 배트가 이랜드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배트 소개에 이어서 네. 이게 실제로 테드 윌리엄스가 착용을 한 유니폼과 모자입니다. 네. 올드타이머 데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올드타이머 데이라고 메이저리그 경기 전에 은퇴한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벤트로 경기를 한 3회 정도 네. 진행을 하는 이벤트 경기가 있는데 그 올드타이머 데이 때 실제로 테드 윌리엄스가 실착했던 유니폼과 모자입니다. 와,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휘어있어요. 이 창이 어떻게 쓴 거지? 테드 윌리엄스의 이름이 여기 유성매직으로 테드 이렇게 헬. 쿨하게 적혀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테드 윌리엄스의 머리 사이즈는 라지였다. 이거 써봐도 돼요? 라지니까 뭐 충분히 들어갈 거. 근데 잘 어울린다. 옆모습이 잘 어울리시네. 모든 출연자들의 특징이야. 항상 이랜드 뮤지엄에 처음 오시면 근데 테드는 머리 맡아요. 냄새가 별로 안 나나 봐요. 테드는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지도 저희... 별로 냄새 안 나요. 잠시만요. 사실은 이랜드 뮤지엄에 오는 옷들이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도 안 하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묻어 있는 거죠. 선수들이 입었던 그대로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모래들도 사실 막 묻어 있고. 자, 위에는 이제 상의. 와우. 아, 롤링스. 롤링스라고 현재도 많이 선수들의 글러브나 야구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역사 깊은 야구 브랜드고요. 오, 멋있어. 이것도 입어 봐도 돼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일단 진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하세요. 이러고 모자 쓰고.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얼른 와봐. 진짜 예. 어지러워. 아니 근데 레드삭스는 또 로고도 예전과 변하지도 않고 유니폼의 디자인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 레드삭스는 네. 특징이 뒤에 선수 이름이 없어요. 번호만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등번호만 그리고 네. 이름이 안 적혀 있는. 뭘 누른 거예요? 아 바지. 네. Hi, I'm Ted Williams. 네, 저희가 테드 윌리엄스의 소장품까지 만나봤는데 테드 윌리엄스가 남긴 명언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또 영어로 찾아왔습니다. 네네. A man has to have goals for a day, for a lifetime. And that was mine. To have people say, there was Ted Williams, the greatest hitter who ever lived. 근데 영어 되게 평가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요. 예. 내 목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저기 테드 윌리엄스가 지나간다. 이제까지 존재한 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타자 말이다. 야.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마지막 4할 타자로도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위대한 타자를 지금까지 만나봤으니까 네. 이제는 투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떤 선수죠? 페드로 마르티네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드로 마르티네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투수들 중에 한 명인데요. 메이저리그 양대리그인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에서 모두 사이 영상을 받은 그런 투수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2004년에 밤비노의 저주를 깼을 때 그때 월드시리즈 3차전 선발 투수기도 했고요. 테드 윌리엄스처럼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만 뛴 선수는 아니었지만 7시즌 동안 보스턴 소속으로 보여준 기록들이 거의 충격을 넘어서 공포 수준이었기 때문에 로저 클레멘스 이후에 에이스 투수를 그리워하던 보스턴 팬들에게는 정말 영웅 같은 그런 존재감을 안겨준 투수죠. 맞아요. 사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꼭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이 아니더라도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2000년대 이후까지 활동을 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탑3 안에 드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선수의 저희가 소장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즈의 소장품을 앞에 맞이하고 있는데 네, 모자와 유니폼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월드시리즈 2004년 패치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그때 네네. 착용했던 유니폼과 네. 모자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테드 윌리엄스의 로고와 약간은 다른 이 디자인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맞아요. 야구를 잘 모르고 패션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 모자, 맞아요. NY 모자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하잖아요. 신발도 요즘 그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페드로 마르티네즈의 등번호 맞아요. 45번. 45번.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즈 이렇게 이니셜까지. 네. 그리고 이건 특징이 뒤가 딱딱이가 네. 아니에요. 근데 이 약간 안이 좀 지지해요. 이거 보세요. 살짝 요 부분만 뭔가 묻어 있는데 네. 이거는 투수들이 많이들 보셨죠? 사인 이렇게 받을 때 딱.
이렇게 해서 저기 손자국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쪽을 주로 이렇게 딱딱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거기다가 2004년 하면 단민호의 저주를 깬 바로 그 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값어치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뒤에 있는 이제 유니폼 45번. 네, 45번. 여기 MLB 딱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보스턴 레드삭스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등번호에 선수 이름이 안 박혀 있는. 맞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어울리죠?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난 소상품들 다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때요? 오늘 신영 씨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레드삭스 팬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이런 걸 제가 또 어디서 언제 직접 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네. 1000% 인상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오늘 이제 신영 씨랑 저도 처음 함께 해봤는데 네. 아 일단 텐션이 이랜드 뮤지엄이랑 맞네. 박신영 합격! 야, 앞으로 이랜드 뮤지엄의 박신영 씨 에피소드가 종종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 정모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인물이지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뮤지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